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9일, 1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오늘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1요 경마인데요. 오늘 토요 경마, 적중 개수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상한가 두 개를 때려내면서 나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1경주부터 한방 때려먹고 갔죠. 4번, 5번, 5번, 4번 팬텀 드래곤의 원더풀 로드 상승식이 다 와서 바뀌어가지고 복승식 3.9배 한방 상식은 7.6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4경주는 첫 번째 메인이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서 요거는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야, 뭐 이놈 저놈 5번, 11번이 대끼리 팔리는 거 맞냐? 노리는 놈이 있다. 10번 마 그린 비바체, 거기에 7번 강철력을, 10번, 7번 메인 한 방이었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때려놓고 32.7배였는데, 다 왔는데, 야, 그 11번 애플퀸이 땁니다, 거기서. 그래서 7번, 11번, 10번으로 왔어요. 야, 뚜껑 열리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13착. 32.7배짜리 이거 한 방이면은 하루 장사 끝나는 건데, 메인 한 방. 13착으로, 다 와서 따여갖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지, 바로 그 다음 경주, 제주 경마 3경주에서 바로 상한가 한 방을 때려놨습니다. 4번 천지 태왕이 대가리에 2번 천왕후 대끼리 사놓고 쭉 뚫렸죠. 우리 아나짜리 9번 마 생각대로를 달라박스 놓고 9번 2번에 9번 4번도 아니고요. 9번 2번에 완장 복승식 17.7배까지 떨어졌어요. 한 20배 됐었는데 원틀로 완장으로 한방 갈겼습니다. 상식은 31.7배가 나왔고요. 자, 삼복승도 1번 전농혁신을 붙여가지고 27.1배. 삼쌍이 날라갔죠. 야, 2번 천왕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2번, 9번, 1번 삼복승까지만 상한가 한방 돌돌마리로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또 연타로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또한번 상한가 때려냈습니다. 8번 자이언템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2번 서머 파티가 대길이지만 노리는 놈한 놈이 있다. 자, 바로 7번 아크로마린이었죠. 달러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7번 8번 10.1배짜리 완장 메인 한 방. 연타 상한가였습니다. 삼상승 1번 드래곤 스퀘어까지 32.5배. 요것도 돌돌마리로 상한가 연타 두방딱 때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챙겨놨습니다. 그 다음 과천 6경주에 2번 3번 이것도 혼전이었어요. 1번 청파의 꿈이 대가리가 팔렸죠. 문세영의 3번 풍운지마를 놓고 나인이글 3번, 2번 7.6배 복승식 쌍승식은 15.9배가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A급 승부 11번 정상에 있어놓고 찍어 먹자. 11번, 9번 TJ인디 세방 때리고 바치기 했는데 아쉽게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11번, 9번, 7.2배짜리. 자, 이렇게 오늘 토요 경마
짭짭한 거 두 방 연타로 때려 먹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1호 경마 멋지게 또 한번 달려봐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상한가 때려 먹을 놈. 자, 과천은 2579, 부산은 247. 자, 이렇게 단촐하게 잡았는데요.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오전에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몰려서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오늘 녹음이 좀 늦었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밤늦게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아침에 바쁩니다. 9시 이전에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실전 배팅 승부처 예측권 10장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승부처는요, 찍어먹기가 한 경주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달러박스 놓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오늘 대끼리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경주가 많으니까요. 빨갱이 대끼리는 가능하면 마음이 약해도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번마 브리더 킹스타입니다. 말값 1억 넘는 놈인데요. 이거 아직까지 말값 뽑으려면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지금 4전 4번 뛰었는데 승착만 2번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우승해도 이상할 건 없는데 2번 연속 인기 대가리 팔리고 다 부러졌어요. 자, 오늘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재축 1호한테도 깨졌던 마필입니다. 자, 뒤로 돌립니다.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요.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들어갈 놈. 쌍승식까지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입니다. 아, 여기 1경주잖아, 이거는. 2경주로 가야죠.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스타트 할 건데요. 1억짜리 마필 6번마 브리더 킹스타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요. 브리더 킹스타는 가능하면 좀 받쳐만 갈라 그럽니다. 요거는 받쳐만 가고 달러박스를 놓고 아나짜리 중배당에다 한방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중배당 완짱짜리 시원하게 한방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할 테니까요.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들어갑니다. 5경주. 자, 4군 1400이고요. 레이팅 50점. 이것도 혼전입니다. 5경주 보시면 제가 요 위에 조교 컨디션 전개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놈 한 놈 골라놨는데
배당판이 이렇게 흐뭇하게 팔립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조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놈이 인기리 갈까요? 선행가는 5번 코스모론도 있고요. 직경용주 뭐 센편성에서 뛰었던 11번 글라디오스, 9번 11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일단 사전 인기도는 9번 11번이 대길인데 아마 현장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9번 11번 들어오기가 기대 난망이다. 9번 11번 맞고는 앵간하면 저는 꺾고 갑니다. 왜냐? 조철의 달러박스가 현장에서도 상태 이상 없으면 요놈이 대가리이기 때문에 9번 11번 9번 코스모로는 외곽 사행기가 아직 있는 놈이고 외삽기가 있죠. 재건받고 나왔고 11번 글라디우스는 외곽 게이트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전개가 좀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자, 9번 11번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전개다.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경주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럼 자신 있게 한방 상한가 한방 때리러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교 컨디션 전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한 놈. 조철이 골라놨으니까 오경주 현장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대상 경주를 한번 또 잡아놨습니다. 오픈 2000m로 열리는 7경주 스포츠 조선배입니다. 작년 스포츠 조선배도 성적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말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요번 경주도 제가 3번 드래곤스타, 14번 늘가을 두 마리가 뻥 뚫렸습니까? 뚫렸을 겁니다. 대상 경주를 해갖고 배당은 좀 대길이도 좀 나오겠지만 3번 14번 시시웡 문세영 대길입니다. 뭐 두 마리가 잡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직전 경주에도 제가 노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한 놈.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요놈 놓고 죽었던 거. 스포츠 조선배에서 무조건 찾겠다. 무조건 찾겠다. 뭐 후차권 구멍 수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3번, 14번 중에 한 놈이 원틀이 될 것이고요. 배당만 한 마리까지 엮어가지고. 자, 대끼리마권 부시고 조철의 달러박스.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딱 걸렸습니다. 이것도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자, 스포츠 조선배 써놔야죠. 여기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입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기억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오늘 승부처 4개 잡았는데 구경주로 들어갑니다. 구경주.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자, 레이팅 50점까지.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자,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놈, 노린다. 역시나 그럼 달러박스죠. 자, 반짠데, 벤찬데 놀이로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는요, 역시나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놈또 깔끔하게 대가리 쳐줄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벤츠한대 가자. 벤츠한대 가자. 5번만 글로벌 매니입니다. 글로벌 매니. 장철이 직전 대비 1kg 감량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지만 한타 결정력은 조금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 6번 뛰는 동안 3차간에 4번이니까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2승 2차 간 번, 3차 간 번. 자, 요번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좀 최근 싸워왔던 놈들보다는 좀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5번 글로벌 매니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쌍승식까지 노릴. 쌍승식까지 노릴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5번 글로벌 매니 인기 1인데 앵간하면 이거 방어로만 돌려놓습니다. 방어로만 돌려놓고 아나에 아나 중배당으로 한방. 현장에서 5번 글로벌 매니도 아마 대가리 팔리지만 약간 배당이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배당 한 방으로 조철이 좋아하는 20배. 최소한 바람 불어도 15배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뭐 조철의 메인 한 방은 느닷없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황당할 때도 있는데요. 자, 아무튼.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늘 상한가, 과천에서는 제가 딱두개 째고 있습니다. 상한가 때릴 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같이 동패 타고 한구라 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579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게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7경주.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밤늦게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시청 전, 시청 후 항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이경주죠. 자, 부산 이경주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6번마 플렉스데이입니다. 6번마 플렉스데이. 6번마 플렉스데이.
자, 부산 이경주도 역시나 달러 박스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부산 경마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때리러 들어갑니다. 6번 마 플렉스데이가 지금 대가리로 팔려요. 해선이로 바뀌었고 부담 중량 3개 올라갔어요. 3kg. 자, 플렉스데이는 직전 경주에 인기 바닥이었죠. 인기 꼴찌 10위. 인기 10위. 오늘 윈윈 나와가지고 맥도 못 쳤죠. 금요일 날. 그 경주에서 인기 바닥에서 올라왔던 경주가 바로 이놈입니다. 복승식 161.8배. 편성이 그닥 세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부지리로 이건 딸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딸려왔다. 선입권에서 물고 가다가 그냥 딴 놈들이 못 뛰니까 앞에 거 무너지고 뒤에 거못 올라오고 그 중간에 그냥 졸졸 쫓아가다가 그냥 갔다 꽂은 겁니다. 자, 세게 안 본다. 6번 플렉스데이가 인기 대가리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온 놈. 이런 놈이 연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에 막상 경주가 시작하다 보면요. 요놈이 쌍승식까지, 복승식까지 대가리입니다. 자, 요런 경주는 우리 삼복 삼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6번 플렉스데이 뒤로 돌려놓고요. 요놈에 붙여서 배당짜리 두 방, 아주 중배당,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까딱하면 폭탄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혼전 경주입니다. 뭐 인기마 접전같이 팔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6번 플렉스데이를 뒤로 돌리고 하나짜리 하나 대가리 놓고 달러 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번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경주와 7경주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요거는요. 현장을 특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현장 주로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할지, 따라가는 놈이 유리할지, 특히나 현장 예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갈지, 요거는 현장에서 당연히 이두 마리가 원틀이 될 겁니다. 일단 두 마리가 원틀이 될 건데 둘 중에 한 놈,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느냐 아주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상한가 때리러 가는 부산 4경주입니다. 5번마 태왕신기가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괜찮습니다. 선행도 나갈 수 있고 하지만 그닥 능력 있는 마필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1200m 1분 14초대
뭐 요즘에 이 정도 못 뛰는 놈들 어디 있어요? 특히 부산주로 해서 1분 12초까지 끊고 나오죠? 요즘에 잘 뛰는 놈들. 자, 5번 태왕신기 연승대로 잡아치고 꽤잘 뜁니다. 꾸준하게 밥벌이는 해주고 있는데 4군에 올라와서 잘 뛰었어요. 부담 중량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기승기수 뽀시기도 별로 요새 마음에 안 들어요. 5번마 태왕신기 물론 배팅권에 안고는 가지만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자, 사경주 현장 주로 상태 체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마번을 날릴 건데 이거 상한간방 중배당 고배당까지 이것도 달러박스 한놈 놓고요. 자, 5번 태왕신기도 있고 나머지 마필들 잘 엮어가지고 최대 네 구멍 안에서 맥스 네 구멍 안에서 다 배당 나오는 놈들이니까 네 구멍이라도 훌륭할 그럴 배당일 겁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7경주 1등급의 2000m 핸디캡 레이팅 95점까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철이 말씀드리는 10장 20장은 진카로 들어가는 예측권 10장 20장입니다. 현장에서 막권을 끊든 아니면 놀이터에서 끊건 조철은 항상 주둥이만 나불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다. 피 같은 내돈 같이 때리는 예상가가 바로 조철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부산 7경주 마지막 최대 승부처 숨겨진 아나짜리 한 마리를 놓고 때린다. 자, 7경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숨겨진 아나짜리 한놈 때린다 그랬죠?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는 4번마 럭키스트 걸입니다. 5km 감량에 승군전에 TCK 도쿄 시티 게이바 특별 경주에서 대가리를 치고 이제 1군으로 올라왔죠. 그때는 안말 경주였습니다. 안말. 럭키스트 걸. 자, 그때는 안말 경주였어요. 자,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잘 골라 들어가서 상금 잘 먹고 자, 이제 1군에 왔는데 1군에 2000m입니다. 2000m. 첫거리에 야 이렇게 대가리로 팔려도 되느냐? 아무리 1군 중하위권 말들이래도 다들 한 방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4번마 럭키스트 거를 저는 인기 대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백판짜리까지 하나 포함해가지고요. 백판짜리까지 하나, 999배당까지 포함해서 한번 달러박스 놓고 잘 공략을 해서 두 번째 메인 상한가 20장 꼭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번 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숨겨진 아나짜리 한놈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예상을 다 했으니까 조철의 실시간 조철의 실시간 경마, 실시간 라이브, 어제 오늘 다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함께 했는데요. 좀더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회원님들이 같이 즐기면서 매너 좋은 분들과 함께, 저는 매너 없는 유저들은 다 잘라냅니다. 아무리 회원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서로 웃고 즐기면서 좀더 재밌는 경마를 할수 있는 조철 실시간 경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내일 제가 한 10시쯤에 오픈할 건데 알림이 갈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5월 19일 일요 경마 좀더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